시작이 야. 음악과 같이 믹스하는 거죠. 역시 제가 오늘 하나 얻어가네요. 네. 아니 진짜로 이걸 이게 진짜 뮤직 테라피와 커피 테라피의 만남이네. 아, 나 뮤직 테라피라고 네? 네. 커피 DJ로 자, 뭘 얻어가셨습니까 오늘? 이동현 대표님 뭘 얻어갔습니까 지금? 네? 아, 간단한 인터뷰 이음 대표님의 엄청난 지혜를 제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지혜 셈이시네요. 네네네. 네. 어떤 거? 살짝만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다니. 아주 살짝만. 아 네. 네. 제가 커피 테라피에 관심이 있는데요. 네네네네. 이 뮤직 테라피와 커피와의 만남. 커피 테라피의 만남. 네. 야. 거기 스토리텔링 네. 한 줄을 넣어서. 그러네요. 요즘 연합이 대세잖아요. 네. 지금 융합 오늘... 그렇죠. 컨버전스 콜라보레이션. 자 행위 예술가 이음님 오늘 많은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. 아니 제가 오늘 저도 얻은 게 있는데 네.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 제사의 물결은 브랜드가 아닌 사람이 이끌어지는 테라피스트 커피라고 하셨는데 네, 이걸 네, 들으니까 네. 아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디테일하게 만져주면서 또 그런 각자의 취향을 만져시켜줄 수 있는 커피와 함께 또 그 커피와 함께 마실 수 있는 음악과 같이 하면은 아 이게 딱 그런 느낌. 네.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네. 다 와닿을 수 있어요. 네. 행위 예술 하시잖아요. 네. 행위 예술과 커피의 접목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행위 예술 이게 2005년도 네. 이게 깃발의 환상. 제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만든 작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네. 중요한 건 이 깃발 제가 꽂았다는 거. 네. 깃발이 꽂았어. 자, 오늘 그 마이크 잡스와 함께하는 방송 첫 번째 이제 게스트로 오신 우리 이동진 대표님. 네, 방송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네.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. 자, 출연하셨던 우리 행위 예술가 이윤님. 네, 이윤님이시고요. 우리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양지미 사모님이십니다. 또 커피 제자시죠. 네. 그리고 우리 여행 스케치 또 열렬한 팬이시기도 합니다. 우와! 오늘의 또 여행 스케치 리더 루카 조병성님. 자 이제 곧 방송 녹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이크 잡스 유정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